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이제 신제품이 나왔죠? 인텔의 13세대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도 좀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오늘은 13세대 13900K 요거 잘 나왔습니다.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정포이고요. 그리고 X73에 뭐 Z790A 와이파이, 이게 보드만 한 50만 원 정도 되죠. 램도 있고, 램도 한 50만 원 정도 되나, 40만 원 정도 되고, P41에 뭐 이렇게 조택. 예전에 조택이 아니죠. 이제 최고, 아마 지금 현재 인기 품목 1등일 거예요. 4090 조택입니다. 요것도 한번 보고요. 조택 뭐이 그래픽 카드가 비싼 만큼 파워도 가급적이면 뭐 시소닉이나 뭐는 좋은 거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일부러 저도 요 손님한테도 PX1000, 40만 원 정도 돼요. 파워가. 1000W 정도는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추천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3900K 정도면, 브라켓, 요런 거 하나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온도도 잡아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뭐 브라켓 하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쓰면 실질적으로 온도가 좀 내려가긴 해요. 안 쓰는 거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력 제한 해제 해가지고 뭐 오버클럭이 하달라고 하셨는데, 뭐 오버클럭 하면 좋겠지만 뭐 글쎄, 뭐 굳이 오버클럭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전력 제한 해제만 해도 충분히 13900K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요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행은 X73이고, 요거 그 DLX21, 시루겟스 옆에 사이드. 원래 요거는 이제 하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요두 개는 서비스로, 아, 이거 뭐 남는 게 없어. 요두 개는 서비스로,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 한번 해보고요. 제가 한번, 요거는 따로 한번 조립 다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Z790 보드예요. 프라임. 뭐 상당히 이쁩니다. 이거 비닐이 있구나. 잘안 보였어요. 이거 비닐 떼어야겠는데? 비닐. 근데 어떻게 뛰냐, 이거? 이렇게. 비닐이 있는 거 몰랐네요. 여기 비닐이 있네. 아, 여기 비닐이 있다. 비닐이 이렇게 뛰면은, 이 안에, 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아수스 최신 기술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브라켓 해줬고요. 보시면. 그리고 요거, 왔다리 갔다리. 요거 보면 아수스의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90, 조택의 4090 그래픽 카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렇게 요즘에 물건이라면서요? 조택 게이밍 에로 아니고, 이거 어떻게 여는 거냐? 아, 네, 여기 옆에 이렇게 열면은, 아, 잠깐만. 아, 요즘엔 설명서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아, 이렇게 앞으로, 여기 보면 요거는 이렇게 앞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앞으로 열리나? 아, 개봉실이 여기 있네요. 개봉실이 밑에 있네요, 밑에. 개봉실이 밑에 있어가지고, 칼로 살짝. 이거 개봉실 솔직히 이거 의미 없어요, 진짜. 이 개봉실 이거 드라이로 싹 녹이면, 자, 요렇게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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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실 의미 있네요. 예, 한번 여니까. 예. 자, 개봉실 여기 바닥에다 이렇게 붙여놔야겠다. 예. 개봉실이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네요. 예,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망가지면 이게 개봉실이 예. 아,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겠습니다. 바닥에다가. 예. 그래서 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살짝 앞으로 이렇게 열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열면은 예. 오, 뭔가 있어 보여. 어? 조택 왜 이래? 어,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손잡이를 이렇게 아이씨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비싼 거니까 아, 잘 안 나온다 야 근데 자
아이씨, 야. 야, 이렇게. 이렇게. 예. 아이, 야. 꺼내기 힘들다, 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예. 야, 꺼내기 힘들다, 야.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네요. 예. 박스는 저 앞에 놓고, 또 있어, 박스가. 아, 저택 게이밍이라고. 박스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되어 있고. 이렇게, 아, 사진도 한 장 찍겠습니다. 이거 저택 게이밍, 이거. 앞으로 해서 찍어야 좀 이쁘죠? 예. 사진은 한 장 찍어, 여기가 박스 디자인이 조택이 이뻐졌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딱 물결묘화. 예.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또 열면, 아우, 야. 야. 꺼내기 힘들다. 물결묘황으로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꺼내기 힘들다. 아, 요건 아마 이렇게 돼 있던 건데 빠진 것 같네요. 요 안에는 뭐 별거 없겠죠? 자, 4090 품질 보증서랑 네, 품질 보증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요거는 뭘까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같아요. 그리고 요거 케이블이 꼭 있어야 돼요. 케이블. 케이블 있고요. 그리고 와, 딱 크다. 크다 커.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이거 가다가 이거 뽀개지는데 이거 가다가 택배 이런 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택배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택배 뭐 이런 거는 상당히 큽니다. 펜 하나가 손바닥 하나만 해요. 진짜로. 여기에 개봉, 여기 실도 있고요. 실도 이런 식으로. 오, 금색이네. 네, 금색으로 이렇게 빛납니다. 오, 이쁘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기존의 조택 그래픽카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요거는 조택 그래픽카드 안에 들어있는 지지대입니다. 네, 지지대니까 요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쓰셔도 무방하고, 기존에 이제 있던 저거는 못 써요. 여기 너무 그래픽카드가 커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뭐 조립은 다 됐고, 이제 윈도우 깔고 해보도록, 윈도우 깔고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